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이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현재 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에 좀 강보합권 정도 움직임 연출, 1965선 이상 건대에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되다가 결국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지요. 지금 929억대. 코스닥도 또 개인들의 순매수, 외국인 기관들은 코스닥 매도 우위. 현재 조정의 모습입니다만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힌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도 상승 모멘텀 둔화되고 있고 또 17일, 18일 FOMC 회의에서의 양적 완화 축소 어떤 그 코멘트가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수의 상승 모멘텀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 일부 종목군들과 또 이슈가 되는 종목, 금요일날 강세주들이 또 월요일날도 또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뭐 박스지요. 어제 저점이 1947 정도고 최근 또 고점이 1970 정도라면 그 마디 안에서 횡보흐름 연출,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슈주 위주의 반등이 전개되면서 좀처럼 뭐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 잡기도 까다롭지요.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들 좀 던지기도 어려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소 막힌 구간 공방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59포인트 선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1960포인트가 또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오장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그래도 관심이 가는 종목 몇개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은 하락하는 종목이 두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은 약한 종목,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견조한 종목, 상승 흐름 전개되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요. 테마라면은 대장주 접근, 그리고 또 계륵 장세예요. 상승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고점에서 좀 다소 챙기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짧은 구간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는데요.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 또 LG 디스플레이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IT 쪽에서 일부 원익 IPS 그리고 또 루멘스 몇몇 종목들에 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애플 향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더 이어지고 실적이 3분기보단 4분기, 4분기보단 내년 1분기 쪽에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되는 종목들의 한 차례 더 상승이 연출되지요. 그러한 종목군들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종이 낙폭 과대 속에서 현대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정도 반등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하는 SM 또 YG엔터 등등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좀 지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한국가스공사, 전력 일부 종목들의 반등 나오고 있고요. 수급이 좋은 종목과 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또한 차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강세를 보였던 리모델링 수직 증축 관련주인 하츠, 동성화학 또 언급해드렸지만 또 한번 상승 흐름 전개됩니다. 약한 종목보다는 강한 종목, 거래대금 수반되는 종목. 그렇지만 적극적인 매매는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요. 잦은 매매보다는 차분한 전략 취해가시면서 현재 지금 횡보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요 횡보흐름 전개된 이후에 결국엔 시장은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잦은 매매보다는 차분한 전략 그리고 저점에서 일부 수급 좋은 종목들 모아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안인기 와운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